이것도 약간 그래서 한 통 다 비우고 두 번째 봄 웜 라이트 이거는 꼭 사야 되는 이 중에 넘버원은 개인적으로 요거랑 그 조합 지력 어머머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여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발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 파우치 아까워서 안 들고 다니는데 아 정말?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특별히. 싶어서 특별히 한번 이거를 세 개를 사왔어요 아니 세 개를 사왔으면 두 개는 마음껏 써야죠 그러지 못하는 근데 제가 사고를 하나 알쳤는데요 왜요? 오늘 화장을 하고 쿠션을 안 챙겨서 아 괜찮아요 그럼 네임만 알 수 있을까요? 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먼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즘에 제일 잘 쓰는 베이스는 원래 윙크 쿠션 얼마 전에 깨먼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아, 요즘에 그거 센스 있게 아주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요거는 그 터리 오빠한테 영업당해서 산 그래서 이거 엄청 잘 쓰는데 이거는 1호예요 1호 저 원래 컨실러를 잘 안 쓰거든요 네. 근데 이거는 지금 꽤 많이 쓴 제품? 나는 비레디 제품 쓰면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 얘네가 남자 타겟이긴 한데 우리가 쓸 것도 진짜 많은 느낌?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생각보다 뭐 밀착력도 좋고 되게 소량 커버를 해도 잘 커버된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두껍게 표현되는 그런 커버 말고 자연스럽게 원래는 파운데이션은 그 윙크 파데 그 전에는 잘 화장을 안 했어요 아예 베이스는 잘 안 하고 다녔는데 윙크 파운데이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요즘에 화장하고 그리고 요거 이거 가격도 꽤 저렴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은 저는 일단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동안 눈 화장만 하고 다녀서 섀도우 팔레트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니한테 오려고 파우치 이제 꾸려보려고 하는데 진짜 딱 이거다 하는 팔레트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쓰는 팔레트 두 개를 챙겨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출시된 지 조금 된 섀도우잖아요 네. 원래 그 클리오 이번에 에스파가 모델 하고 있는 그거를 사려고 했다가 너무 그냥 다 뜨뜨미지근하다고 해야 하나?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에 완전 뒷북인 얘를 최근에 구매했어요 아 심지어 나 어젠가 그저께 봤는데 이거 리뉴얼돼서 나왔던데? 이게 아닌가? 보타닉 모브인가? 뭐가 기존에 있던 팔레트가 이번에 아무튼 이거 좀 심하게 제가 뒷북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살짝 저한테 여기가 좀 어둡기는 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글리터 5개, 우펄 5개 너무 균형이 잘 맞아서 그래서 이거 베이스로 잘 깔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이라이너용 쓴 다음에 이거 섀도우 띡띡띡띡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브라운 음영 섀도우 치고 괜찮았고 원래 롬앵 이거 이 버전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글리터 이렇게 우펄 딱 정리돼 있어서 그런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괜찮고 그나마 제 피부톤에 맞는 게 이거 에스쁘아 이것도 출시됐을 때 좋다 좋다 했는데 할인율이 별로 안 크길래 안 썼다가 이거 몇 호 뭐예요? 리얼 아이 핸디 팔레트 라이트 피치 이것도 또 약간 그 톤 맞춰서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봄 라이트가 쓰기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화장을 하기에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렇게 뭐 19, 99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고는 살짝 좀 밋밋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 솔직히 이걸 써도 쓰는 건 주제밖에 없잖아요 아 맞아 사실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욕심. 4구 팔레트 보면 아쉽지? 욕심 때문에 뭔가 그냥 많이 입고 싶은 느낌? 근데 입자가 되게 고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살짝 붉은기가 약간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눈썹에 바르기에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되게 어둡게 염색돼 있다 보니까 뭔가 뭐 엄청난 특색이라기보단 되게 그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네, 구성이구나 편안하게 이거 근데 봄웜 라도 괜찮고 여쿨 뮤트? 살짝 쓰기도 괜찮을 것 같죠?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눈썹이랑 이거를 마스카라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눈 화장만 한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럴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카라 중에 제일 무난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어떤 마스카라는 리무버 하기가 좀 힘들고요 아.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너무 볼륨해가지고 두껍두껍하고 근데 이거는 적당히 컬링 고정력도 잘 되고 지워지는 것도 잘 지워지고 뭐
가루날림이며 번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 홀리카홀리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민트 색깔은 네네. 너무 자연스러워요.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거 2호 볼륨을 잘 씁니다. 하지만 다른 마스카라 볼륨을 기대하시면 좀 아쉬운 느낌인 거고 맞아요. 홀리카홀리카 치고는 2호가 제일 적당하다.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집에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쓰긴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좋거든요? 이거 비교적 최근 나온 거 아닌가요? 근데 기존에 있는 애 같은데? 그냥 그래? 얘가 콜라보를 해서 디자인만 최근에 나온 것 같고 저는 꼭 이렇게 브러쉬용 브라운을 쓰거든요. 네. 근데 가끔씩 브랜드에 따라서 막 너무 이렇게 밝게 나오거나 그런 애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딱 적당해가지고 그냥 가격도 저렴해서 그냥 쓰는? 이거 되게 갈색 같지 않고 블랙 같은데 갈색인 그런 그죠? 느낌이다. 그런 느낌이 제일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. 이거 되게 잘 그려지고 안 번져요. 근데 뭐 지워지는 느낌이었으면 지워진 느낌이지 얘네들은 요즘에 잘 안 번져가지고. 그렇군요. 그다음에 브로우는 원래는 뭐 이렇게 섀도우 같은 걸로 한번 넓은 영역 칠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이거는 3호거든요? 네.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이에요. 오. 이렇게 얇게. 잘 그려져? 네, 잘 그려지는 편이에요. 괜찮다, 이것도. 원래 제가 네이처 거 썼었는데, 걔네가 요즘에 안 나와요. 모르겠어요. 온라인에서는 있는데, 오프라인에는 지금 품절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로 갈아탔어요. 이렇게 브로우드 스킨인데. 그냥 가성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? 페리페라가 가격 대비 저렴하잖아요. 그래가지고. 라이너랑 눈썹을 이 제품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. 요즘에 은근히 브로우들도 막 8,9,000원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4,000원인가 5,000원에 샀어요. 저렴하게 쓸 수 있는. 그래서 한 통 다 비우고 두 번째 지금 제품에서 쓰고 있습니다. 오 좋군. 투쿨포스쿨. 아 진짜? 이게 이번에 이 태그였나? 약간 마이 리틀 원더랜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에디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너무 이뻐서 샀는데 제가 이걸 샀었을 당시가 글리터에 완전 빠져 있었을 때 그래서 온갖 이런 막 글리터 섀도우며 이런 걸 많이 샀었는데 요즘에는 또 지우기 귀찮아가지고 잘 안 바르고 다니기는 해요. 근데 은은하게 바르기에 되게 괜찮고 팁 자체도 되게 여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입술 저거 립 그죠? 곡률처럼. 네. 그래서 양도 많이 안 올라오고 적당히 잘 발려요. 약간 그때 그 뭐였죠? 그 스틸라에서 유명했던 거? 키튼 카르멜라? 그건 너무 비쌌잖아요.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느낌. 스틸라 키튼 카르멜라 진짜. 추억이죠. 진짜 추억이다. 근데 이게 굵은 펄, 고운 펄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이거 너무 이뻐요.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잘 써져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속력이 엄청 짱짱맨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얘네들은 어차피 지속력을 요구할 순 없어서 그래서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이쁘잖아요. 아 저 이거 보고 약간 옛날에 포니팩트 생각났었죠.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그 다음은 이제 쉐이딩이랑 블러셔. 이거는 그때 그 원지다방님한테 이거 피부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제 톤에 완전 찰떡이라고 추천받은 템이에요. 근데 너무 잘 쓰고 있는. 아 그래? 네. 근데 여기 막 손에 발색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렇게 완전 흰기낭낭한 핑크거든요. 여기에 남아진 안 될 거예요. 막. 근데 이거 봄 웜 라이트이신 피부분들 이거 꼭 이거는 꼭 사야 되는. 발색도 은은하게 잘 되고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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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, 아주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은 뭐 이거는 뭐 워낙 너무 이 정도 팔았으면은 저치고 되게 많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도면 거의 힙팬이에요. 저한테는 진짜 이렇게 엄청 팔 정도면 이게 몇 도죠? 마카다미아 블러스. 이게 그 뭐지 좀 사연이 있는 게 원래 쿨톤 전용 블러셔로 출시됐을 때 이 컬러거든요.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여쿨 라이트인 줄 알았었을 당시에 아 이거는 내 컬러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으나 근데 그래도 저는 회끼 도는 쉐딩을 써요. 아직도 아무리 뭐 웜이라고 해도 그런 톤 붉은 톤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쉐딩을 얼굴선은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코만 해요. 그 용으로 쓰기 아주 좋다.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맞아. 안 보여드려도 잘 아실만한 마지막으로 립을 우와. 좀 챙겨봤어요. 이 중에 넘버원은 깨버니가 플레이 틴트 이거 너무 좋아요. 진짜. 아, 근데 너는 잘 어울릴 것 같아. 근데 언니 이것도 아껴 쓰다가 똥 될까봐 잘 쓰고 있어요. 네. 이거 너무 잘 맞아요. 아끼기 금지야. 네.
너무 잘 맞아서. 근데 이게 영상 찍을 때 바르면 카메라에 그 잘 안 잡혀서 너무 입술이 그 밋밋하게 나와요. 그래서 그때는 베이스로 깔아주는 용도로 쓰는데 데일리로는 그냥 이거 하나로 딱 끝나는? 이거 너무 잘 맞아요. 제가 집에 러브 틴트, 포지 틴트, 베네 틴트, 그다음에 롤리 틴트인가? 그거랑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짱이지. 진짜 너무 잘 맞아서 이거는 만약에 다 쓰면 또 살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좋아요. 진짜 강추. 맞아, 나도 이거. 개인적으로 요거랑 그 어뮤즈 듀벨벳의 복숭아 있거든요. 네. 그 조합 지력. 어머 너무 저급한 단어를 썼는데 둘의 조합이 정말 지려요. 좋습니다. 솔직히 저도 뭔가 베네피트가 틴트의 원조는 맞지만 이 조그만 게 많이 비싸졌잖아요. 그리고 맞아. 요즘에 뭐 국내 브랜드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베네피트 살짝 잊고 살았다가 이걸 보고 맞아. 다시 베네피트에 눈을 뜨게 된 제품입니다. 완전 대박. 그 다음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이게 뭐였지? 칠링칠링 에스쁘아. 요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얘랑 조합이 잘 맞긴 한데 맞아.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이건 틴트고 요건 약간 립 촉촉하게 바르는 용도로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진짜 잘 쓰는데 아쉬운 게 진짜 영상 찍을 때 너무 안 보여서 자연스럽게 나와. 네,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을 좀 덧발라줘야지 영상에서는 그래도 아 저 사람 입술을 발랐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. 근데 평상시에는 이거 두 개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. 저도 이거 두 개 좋아해요. 이거는 영상 찍을 때 가끔씩 쓰는데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매트 5호 핑크 쉬폰이래요. 되게 뽀송해요. 근데 취향 언니 진짜 완전 소나무죠?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피부톤에 맞는 걸 써야 돼. 아 지금 뭐 존똑 시리즈 하는 건가요? 그러네요. 지금 발라보고 지금 저도 놀랐어요. 약간 제형만 다른? 이게 지금은 되게 촉촉해 보이는데 바르고 나면은 살짝 뽀송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입술 전체 넓게 펴 발라줄 때 좀 괜찮은? 근데 이거 아주 좋아서 하이라이트 이렇게 조합이고 그 다음이 이거 페리페라. 어우 오랜만이다 저거. 페리페라. 이건 왠지 비슷한 색깔일 것 같은데. 아 좀 진하다. 아! 에? 이게, 에? 이게 지금 플레이 틴트예요. 네. 되게 좀 자연스러워졌잖아요. 그래서 네. 이거 바르고 안에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줘요. 그건 약간 형광 핑크 느낌이 나면서 살짝 차분한 느낌 가지고 있네. 그래서 이걸 얼굴 전체... 아니 얼굴 전체... 어 대단한데? 너무 다 바르면 좀 동동 뜨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손이 안 갔는데 얘네들 바르고 이제 이걸 발라주면 딱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게 은근히 정말 이거 이게 키르시? 맞아. 마이 틴트 로그 플레이리스트라는 컬러래요. 뭐지?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야. 근데 좀 솔이 좀 통통해서 양 조절하기가 살짝 어렵긴 한데 확실히 좀 제가 바르는 것 치고는 채도가 그래도 있는 편. 그 중에 제일 체리. 이게 저한테 제일 센 정도예요. 이제 여기에서 색깔이 너무 진해지면 너무 올드해 보여. 얼굴이 너무 촌스러워져서 제가 그래서 채도 너무 높은 건 못 쓰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베이스로 깔고 이 두 개를 가운데에 포인트로 주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는 립입니다. 이게 그나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 피부톤에 제일 잘 어우러지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 정말 소나무시다. 네. 진짜 무엇? 어쩔 수 없나 봐요. 정말 무엇? 다음 끝났나요? 네, 끝났어요. 소감이라도 말할래요? 아, 파우치는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파우치를 챙기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게 데일리로 진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쓴다 하는 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재밌네요, 오랜만에. 어, 저기 하이 사자. 오 아슬아슬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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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전리가 전리가 전리가. 귀여워 귀여워. 이렇게 저희 파우치는 끝이 났습니다. 만세.